그제죠. 아, 12월 8일 날 주일 오후 7시 30분 바울교회 본당에서 마르투스 남성합창단 제13위 정기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르투스 두 분의 주인공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이신 김준희 집사님, 그리고 주의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효성 집사님이시죠? 네,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갑고요. 네. 그 13회잖아요. 레퍼토리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기획은 누가 하셨나요? 네. 저희 이번 기획은 애초부터 매년마다 저희 지휘자님이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마르투스를 지휘하고 있어요. 13년 되셨네요? 아, 오래되셨구나. 기획은 항상 초안은 우리 목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상 김효성 지휘자님이 항상 하고 계십니다. 이 단장 직책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또 연임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단무장 총무라 그러죠. 단무장, 단장, 그다음에 단장으로 1년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연임은 안 되고 한 번씩? 그래서 임원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단무장 겪고, 단장하고, 중요한 임원은 3년 3년. 그럼 우리 집사님은 이 합창 단원의 초기 때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7년차, 8년차입니다. 8년차. 뭐 동기가 있었나요? 동기가? 이 합창을 합창 단원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동기. 저희 과육계에서는 마르투스 남성 합창단 멋있잖아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제가 하나님 올려드리는 하나님 찬양해드리는 찬양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아 마르투스 합창단 이렇게 보니까 남성분들이 60명 이상이 모여서 그 늦은 시간에 금요일 새벽 시간에 합창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는 중요한 사명이 저는 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무조건 마르투스 합창단을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제 전화하는 중에 뭐 전남도 가신다고. 아 예. 뭐 사업이 어떤 종류예요? 사업 소개 좀 하세요. 이런저런 사업 소개를 해주시는 거 사업 소개도. 전라북도에서 전기 안전관리 대행 업을 하고 있고요. 아 전기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 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저희가 가능하면 거기 전라북도다 보니까 이제 전라북도 이것 좋아서를 수시로 이동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 바울교는 언제부터? 바울교 9년 됐습니다. 선생님. 아, 출석하신 지가? 바울교 9년 되고 마르투스 합창단은 8년 됐습니다. 아, 그 전에 다른 교회? 평화동에 있는 개척교회 다녔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제 장모님이 이쪽으로 이제 바울교회를 식구들 다 데리고 등록하게 됐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우리 김효성 집사님 지가 본래 꿈이었나요? 네네 저 이제 전주시립합창단의 선임단원으로 부주자로 있다가 부천 교수님 이제 한대 지휘자로 오시면서 그 전주대학교 처음으로 대학원의 합창 지휘가 생겼어요. 그 1호 학생을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된 좀 행운을 좀 받았죠. 1호, 1호, 1호. 지 합창 지. 전주대학교 4,000 이때가 몇 년도죠? 92년도. 92년도. 연도로나 올해 되겠는가 좀 일찍 최근이군요. 올해 집사님 면세가? 제가 지금 52. 그러면은 지금 바울교회는 언제부터 출석? 저는 93년도부터 오래되셨네요. 93, 2004, 2013, 초등학교 와가지고 26년. 지금 큰아이가 25살입니다. 그럼 여기 와서 결혼하셨구나. 바울교회에서 모교나 마찬가지네. 아이 참.
그러면 이 마르투스 합창단을 네. 창단하게 된 동기. 네. 마르투스 남성 합창단이 창단하게 된 동기는 네. 바울교회에 남자들로만 대합창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아, 집사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 한 네 분 정도 초창기에 아, 네. 우리 서동수 장로님, 네. 서동수 장로님 현재 다수로 계시는 네, 서동수. 그다음에 초대 단장 이대 네. 단장 역임했던 네. 유봉렬 장로님, 유봉렬 장로님, 유봉렬 장로님, 네. 그다음에 지금 최기술 장로님, 최기술 네, 이제 단무장 해 네. 저 네 명이서 처음에 아. 발기를 하고 네. 바울교회에 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네. 좀 남자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이 네. 있으면 잘 적응하고 네. 또 바울교회도 선교적 사명을 또 네. 감당하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우물파기 사역과 함께 아. 그 다음에 이제 금요 은혜밤 성가대 원래는 성가대에 쓰지 않고 네. 그냥 합창단으로 1년 정기연제에서 발표하는 네. 그런 관점 시작했다가 네. 발표회 안에서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그런 찬양될 수 있는 시간이 네. 있을까 하다가 네. 금요 은혜밤이 성가대가 없으니까 그때는 새벽 성가대도 있었고 발표회가 네. 예배마다 성가대가 있었는데 금요 은혜밤만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밤교도 은혜밤이 굉장히 뜨겁다고 소문이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처음 성가대를 그렇게 쓰게 아, 그랬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